2017년 6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의 22번째 문제, 왜 개는 넘어지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제 개는 넘어지죠. 넘어지는데 생각보다 방향전환을 하면서 방향전환을 할 때 그 모습을 관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글은요, 주제나 제목으로 원래 출제가 됐죠. 하지만 과학적으로 어떤 현상을 설명한 글이기 때문에 단어를 직접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옳다, 그르다, 혹은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증가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반의어를 중심적으로 공부를 해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체적인 글을 설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사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연결사나 순서, 문장 삽입 등의 논리적인 유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why a dog doesn't fall over when he changes direction while running? 한 번이라도 궁금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거에 대해서? Have you ever wondered 왜 개들은 넘어지지 않는가? Fall over, doesn't fall over, 언제? 변화시킬 때, direction while running, 달리기 하면서 while부터 여기까지는 분사구문이니까 보라색, 달리기를 하면서 방향을 바꿀 때 왜 넘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본 적 있나요? 물어봤습니다. When dogs are running, 개가 뛰고 and has to turn quickly, is running과 has to turn, 두 가지는 병렬 구조로 이렇게 has의 s와 is 요거를 연결해 두시면 되겠죠. 달리는 중이었는데 빠르게 방향을 돌려야 할 때 그는 throw the front part of the body, 몸의 앞부분을 앞쪽으로 던지게 됩니다. 어느 쪽으로? 그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dir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기 때문에 방법성이라서 여기에 how 정도의 생략이 됐다, 혹은 where이 생략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관계 부사가 들어가냐 보다는 문장을 따로 보는 게 의미겠죠. 그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몸의 앞쪽 부분을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앞쪽과 뒤쪽이 분리가 되고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요것이 구부러지겠죠. 그래서 his back then bent, 별표치고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면 뒷부분은 당연히 구부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bend가 아니라 구부러지다가 아니라 직선이 되다, straight. 근데 요 자리는 형용사예요. 저 자리는 bend라는 동사, bend 구부러지다 라는 동사에 s를 붙여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부러지다, 하지만 얘가 직선이 된다 라고 하는 동사를 써주려면 straighten en을 붙여주셔야 동사로 직선이 된다가 되죠. 그럼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어휘추론으로 틀린 부분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straighten들을 쓰면 안 된다 이겁니다. 등 부분은 그리고 나서 구부러지는데 but is hind part, behind 하면 뒤쪽이고 숨겨져 있는 거니까 hind part, behind part는 뒤쪽에 있는 부분은 wills to continue, 하지만 뒤쪽 부분은 계속해서 continue to in the original direction, 원래 방향이랑 똑같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움직임은 turning movement, 움직이는 그 움직임은 죄송해요, 변화하는 turning을 하게 되는 방향을 바꾸는 움직임은 my result in dogs in the part swinging round, 그러다 보니까 개의 뒤쪽 부분이 거대하게 돌게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And this could,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slow his rate of movement, 움직임의 비율, 속도를 늦추게 되겠죠. 혹은 even cause the dog to fall over, 개가 넘어지게 됩니다. 왜? tries to make a high speed turn, 빠르게 돌려고 하기 때문에 개가 넘어지려고 하게 될 거다 이런 내용이죠. However, 하지만 개의 꼬리는 help prevent this, 이것을 예방하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However부터 여기 this까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this가 뭐죠? 넘어지는 거예요. 서술형감입니다. 서술형 문제로 낼 수가 있어요. this를 뜻하는 걸 한국말로 써라. 빠르게 전환을 하다 보니까 개가 넘어지게 된다. 근데 요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어떤 게? 개의 꼬리가. 그럼 이 문장의 위치를 또 기억해 주시는 게 의미가 있겠죠. 어느 자리입니까? 개가 넘어지다 그 다음 내용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이 노란색 문장의 위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Throwing his tail in the same direction, the body is turning. 자, 또 빨간색으로 이제 same direction, 여기 different direction, other direction 이렇게 쓰면 반대가 되는 거죠. 꼬리를 몸이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개가 요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꼬리까지 해서 이게 개가 앞부분, 뒷부분, 그 다음에 꼬리입니다. 원래 개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개가 다른 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앞에 부분을 요쪽 방향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뒷부분은 그대로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뒷부분 똑같은 방향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넘어진다는 거죠. 근데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꼬리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그러면은 꼬리가 원래 몸이 돌고자 하는 방향으로 똑같이 꼬리가 가진다는 거니까 꼬리를 요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거나 요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제 생각엔 꼬리가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앞하고 꼬리하고 같은 부분 같은 방향이 되면 넘어지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균형 역할을 해준다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자, 좀 더 이제 문장 돌아가서 마지막 마무리 할게요. 꼬리를 몸이 변화하고 있는, 몸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꼬리를 던진다는 것은 serves to, 투부정사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Reduce the tendency to spin off course. Spin, 돌다가 of course. 코스가 경로니까 off, 떨어진다는 거라서 경로에서 벗어나면서 날아가 버리는 경향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문장이 되시는 거죠. serve의 동사 s 붙었나요? 주어는 throwing 붙어 돼 있는 3인칭 단수의 동명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장 쭉 보았습니다. 자, 상당히 재미난 이야기죠. 개가 넘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서두에 말한 대로 어휘추론 중요하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정답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연관대문이나 순서와 문장 삽입 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He's back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그의 back인데 걔를 그라고 이제 의인화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앞쪽 부분하고 이 뒤쪽 부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His hide part 나와 있죠. 이런 터닝 무브먼트는 앞에 이미 돌았다는 뜻이에요. 정답의 근거. 그리고 이러다 보면 This could slow his rate movement. 당연히 몸이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면 느려지는 거잖아요. 그 앞에 설명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설명했었던 however, 그리고 맨 마지막은 훈훈하게 마무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순서와 문장 삽입, 그리고 어휘 추론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겠다 예상하는 바입니다. 22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